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담임 목사가 은퇴한 지 5년이 지나면 세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헌법 시행령 제정을 이번 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총회에서 폐기된 안과 비슷한 내용을 다시 제기해 명성교회 세습을 합법화하려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 구세군이 심장병을 앓고 있는 캄보디아 어린이 10명을 초청해 수술을 받도록 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자신들도 커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인간관계가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 모두에서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목회앤 데이터에서 한국인들의 인간관계 변화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목회 세습에 물꼬를 터보려는 시도에 나섭니다. 은퇴 5년이 지나면 세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제정하겠다는 건데요. 지난해 총회에서 부결된 헌법 개정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오는 23일 열리는 제104회 정기총회에서 목회 세습이 가능하게 하는 헌법 시행령 제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은 담임 목사가 사임한 지 5년이 초과하면 그 자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헌법위원회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1일 모임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헌법 시행령 제정 청원을 결의했습니다. 헌법 미비니까 그 보충하는 거죠. 28조 6항의 내용이 미비하다. 예. 지난번에도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답변이고 그렇죠.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해 총회에서 폐기된 헌법 28조 6항의 개정안과 내용 면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당시 헌법위원회는 기존의 세습방지법으로는 이미 은퇴한 목사의 세습을 막을 수 없다며 헌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총대들은 법의 취지와 정신에 따라 개정이 불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폐기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총회 결의를 무시한 채 헌법위원회가 또다시 목회 세습의 길을 열기 위한 청원에 나선 겁니다. 게다가 시행령은 헌법과 달리 노회 수위를 거치지 않고 총회 결의만으로도 곧바로 시행할 수 있어 이번 총회 총대들의 선택과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됐습니다. 세습방지법 시행령 제정 시도에 대해서 명성교회 불법세습 총대대책위원회는 노골적으로 명성교회 세습을 위한 합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사만 목사는 지난 2015년 12월에 은퇴했습니다. 이 시행령이 통과되면 김 목사 은퇴 5년이 초과하는 2021년 1월부터 아들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가능해집니다. 1년 4개월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총대 대책위는 또 세습 의도를 가진 이들에게 명분을 제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여러 교회가 세습을 둘러싸고 큰 갈등을 겪을 수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대책위는 명성교회와 동남노회가 재판 결과를 수용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세습의 수정보완 논의가 시도되는 것은 교회 세습을 허용하려는 편법과 음모라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104회 총대들의 역할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 구세군은 해마다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려운 환경의 어린이들에게 무료 수술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엔 캄보디아 어린이 10명에게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선물했는데요. 구세군과 사업 관계자들이 수술을 마친 어린이들을 찾아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좌우 심방 사이에 구멍이 있어 혈류가 새는 심방 중격 결손을 앓고 있는 4살 소년 팔라. 부모님의 이혼으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함께 살며 현지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우연히 프랑스인 후원자를 만나 수술을 약속받았지만 후원자가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물거품이 돼버렸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마저 중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구세군의 심장병 지원 사업을 통해 건강하게 수술받을 수 있었습니다. 케이팝을 좋아하고 그중 BTS를 가장 좋아한다는 14살 소녀 피트라.
평소에 걸어다니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이번 시술을 통해 이젠 좋아하는 춤을 마음껏 추며 받은 사랑을 베푸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구세군은 지난 1995년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몽골, 키르키즈스탄 등지에서 어려운 환경의 심장병 어린이들에게 치료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낙후된 의료시설이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던 어린이 874명에게 새로운 생명과 함께 꿈과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는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시작해 86명의 어린이들에게 수술을 제공했습니다. 심장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아이들이 그 나라에서 건강하게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구세군과 금융감독원, 국민은행 관계자들은 병원을 찾아 수술을 마친 어린이들을 격려했습니다. 자국에 돌아가서도 건강하게 성장하며 가슴 속의 꿈과 비전을 이뤄나가길 응원했습니다. 또 아직 중환자실에 있는 한 명의 어린이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구세군은 앞으로도 어린이 심장병 환우들을 돕는 일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제69회 정기총회를 연 예장 고신총회는 예정보다 하루 일찍 회의를 마치고 오늘 폐회했습니다. 고신총회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춘장총회와의 교류추진위원회를 춘장총회와의 통합준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구체적인 교단 통합 논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2022년 교단 설립 70주년을 앞두고 고신총회 설립 70주년 기념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한기총과 전광훈 대표회장을 2단 옹호단체와 2단 옹호자로 규정하자는 제안은 한 해 동안 연구한 뒤 내년 총회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반기문 국가기후 환경회의 위원장이 오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 총연합을 예방하고 기후환경 문제에 한국교회가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기문 위원장은 국내외 어려운 문제들을 대화와 협력으로 헤쳐나가도록 노력해온 개신교가 국가적 재난이 된 미세먼지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는 생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과 신학이 교회 안에서 발전하고 있다면서 과잉 생산과 과잉 소비 등 반생태적 문화를 벗어나기 위한 문명사적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기문 위원장은 이어 한국교회 총연합도 방문해 공동대표회장 김성봉 목사를 만나 기후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통계 자료를 들려드리는 시간, 목회 앤 데이터 순서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트렌드에 대해서 조사를 해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현대인들이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싶어한다, 이런 결과가 있던데 관련 자료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요즘 트렌드가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것들이 약간 변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확장을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는 또 인간관계 질도 더 높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런 데이터를 좀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나는 앞으로 더 많은 친구들을 만들고 싶다 해서 그렇다가 45%, 아니다가 40%. 그러니까 더 많은 친구를 이제 만들고 싶지 않은 사람이 40%나 되는 거예요. 네. 또 하나는 나는 가끔씩 인간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느낀다, 이렇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무려 58%가 그렇다고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간관계가 좀 많은데 이걸 좀 줄이고 싶은 이제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2015년하고 2018년하고 3년에 걸쳐서 조사한 건데, 나의 부족한 점에 도움과 조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조언을 줄 사람이 3년 전에는 82%, 이번에는 71%로 거의 한 10% 정도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더 줄이고 싶은 그런 현대인의 특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그 이유로 인간관계가 불편해서라는 응답이 있었는데요. 어떤 면 때문에 그럴까요? 네, 인간관계가 불편하다. 이건 이제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먼저 사람한테는 인정의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네. 마찬가지로 인정의 욕구를 좀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를 보면 나는 남들에게 따뜻한 사람으로 보였으면 좋겠다가 81%예요. 그다음에 나는 남들에게 알면 알수록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아, 이게 76%니까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로 남고 싶은데 한편으로 낮은 자존감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가끔 가다가 나는 나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느낄 때가 있다가 무려 52%나 돼요. 또 하나는 나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낀다 41%. 나는 다른 사람이 내 결점을 알까 봐 두려울 때가 있다 38%.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정을 받고 싶지만 또 두려운 것도 있는 사람들한테 나를 알리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나를 잘 알고 나의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아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모르는 네. 사람이 오히려 편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를 모르는 사람이 더 편하다라는 응답이 한 48%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간관계는 축소하고 싶어 하는데 그 빈자리를 스마트폰이 대체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이 인간을 밀어낸다고 할까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거 관련된 데이터를 보면 휴식을 취할 때 스마트폰을 본다가 92%예요. 그다음에 누워서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본다. 우리가 크리스천인데 기도 안 하고 스마트폰을 보는 경우가 한 87%. 그다음에 궁금한 게 있으면 옆 사람에게 물어보기보다는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편이다가 86%. 다른 사람과 심지어는 같이 있을 때도 짬이 생기면 스마트폰을 본다가 56%.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내 친구가 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앞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인정 욕구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상충이 되는데 교회가 할 수 네. 있는 역할이 있을 네. 것 같아요. 예컨대 이제 어느 한 사람이 굉장히 잘할 수 있고 잘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교회에서 그분한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장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게 또 있고 또 하나 이제 사람들이 축소 지향적인 그런 인간관계를 갖고 있으면 그렇다고 외톨이가 되고 싶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런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아니고 단 몇 사람이라도 자기가 의지할 수 있고 또 인정받고 싶은 소수를 갈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소그룹 운동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결성을 하면 그 안에 소속 들어가면 그 소그룹에서 자기가 의지가 되고 또 인정도 받고 언제나 내 편이 될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이 굉장히 활성화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인간관계 트렌드에 맞춰서 교회도 변화가 필요하겠네요. 그런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세상과 교회의 흐름을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단체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중국의 주일학교 5천 개 세우기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오늘 서울 정릉에 있는 순교자의 소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력단체인 차이나에이드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상자 속의 주일학교라고 이름을 붙인 이번 캠페인은 중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합법적인 어린이 성경과 소형 비디오 플레이어 등을 상자에 담아 중국 가정에 전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중국의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한국교회에 많은 관심과 기도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시각과 청각에 중복장애가 있는 시청각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법안, 일명 헬렌켈러법이 7개월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미랄복지재단이 헬렌켈러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헬렌켈러법은 단일 장애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지닌 시청각 중복장애가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시청각 장애인들이 적합한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월 처음 발의됐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은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헬렌켈러법 제정 촉구 선언을 발표하고 시민 1만 7천여 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한편 2017년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 자료에 따르면 시청각장애인 3명 중 1명이 정규 교육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명 중 7명은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폭력 평화운동의 상징 간디의 평화사상을 재조명하는 심포지엄이 개최됩니다.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과 동서신학포럼, 조지 메이슨대학교 한국캠퍼스 등은 다음 달 1일부터 2일까지 인천 송도에 있는 연세대 국제캠퍼스와 조지 메이슨대 한국캠퍼스에서 간디 탄생 15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천인 조지 메이슨대 레스터 컬츠 교수가 간디의 비폭력 사상의 유산을 주제로 발제합니다. 주최 측은 세대와 종교 간 충돌과 갈등이 많아지고 있는 이때 간디의 평화 사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을 것이라며 평화와 갈등 해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교계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교국 웨슬리 전도학교가 공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교국 웨슬리 전도학교가 제3차 전도하는 제자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조재진 목사는 전도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으며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혼을 인도하는 전도 사명에 전심으로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 CBS 운영이사회는 조찬기도회와 명사초청 강연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포항 대도교회는 3인 3색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대구 CBS 운영이사회가 오늘 조찬기도회를 드리고 매일신문 이상택 사장을 강사로 초청해 강연을 들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대구 경북지역 복음화와 운영이사들의 역할과 사명을 위해 또 대구시 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대구 CBS 사옥 리모델링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문위원 김기환 목사는 설교에서 다양해진 사회가치와 이념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고 말하는 방향으로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포항 대도교회가 3인 3색 수요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한동대학교 정진호 교수는 통일코리아와 하나님의 경륜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또 수서교회 황명환 목사와 고석기 선교사가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7도로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